내려놔! 됐어. 야, 칼 없어도 그냥 들어간다. 아니다, 더 좋은 방법 떠올랐다. 더 좋은 방법 떠올랐어. 칼을 집어 던진과 동시에 다른 칼로 바꾸는 거지! 아, 미카잔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자. 오케이. 아르민 구하러 가자, 아르민. 정면도 들어가는 거야, 리바이 병장은, 이씨. 목 뒤에만, 어? 목덜미 뒤에만, 어? 누가 저거래, 누가 약점이래, 이씨. 딴 거 없어. 미카사가 나한테 저 움직임 보통이 아니야. 어, 감동받았어. 오케이, 아르미 팀가이. 오, 잠깐만, 주인공이다. 에렌이다, 에렌. 어, 데미지 5000 뒤졌다. 오케이, 에렌 얻어주고. 마무리 안 되면 다시 마무리. 나다 와리자니. 사스가다. 이바이 헤조. 난다 인류 최강다몬다. 와, 주인공이 B급이었어? 잠깐만, 가스가 없어. 잠깐만, 그렇다면, 하지만 여자라면 구해야 돼! 아무리 가스가 없어도! 그것은 다른 이치다. 세카이노! 번식됐어! 인류는 충실해야 한다. 됐어. 아, 여기 보급이 있구만. 다행이야. 보급 때문에 구한 겁니다. 자, 칼도 바꾸고. 안녕하세요. 야, 확실히 리바이로 하니까 방송이 그냥 즐겁잖아요, 그렇죠? 아까랑 완전 달라지잖아요, 게임이. 이래서 리바이 하는 겁니다. 이래서 리바이. 미카사 감탄하는 귀염이 보소. 아유, 이런 짐카사를 봤나, 짐카사. 잠깐만, 한번 가자. 야, 애들아, 다리 끊어버려! 아, 거기 때리냐.
여긴 아니야. 오케이, 라스트 하나. 아이 뭐야 이거. 으씨 간지한사 이게 이거. 어? 아 팔쪽이 있어주면 고맙지. 뭐야?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어 그렇지. 어.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것이 리바이 병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 병장입니다. 미나, 요쿠였다. 어, 간지. 뭔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됐다. 리바이를 함으로써 거대 결정은 안 나왔죠 아직. 청소부 갑니다. 거인 청소부 갑니다. 거인 청소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어. 어? 새로운 애가 등장한 건가? 장이네 장. 장간잡이님께서 별풍선에게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장 얘기하니까 장간잡이님이 어, 별풍선을 쏘네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상위가 오르도록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 일을 할 겁니다. 당신도 같이 해주십시오. 결전의 봉화를 5회 사용한다. 어 이건 조금 어 미션 돌겠네.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시대로 움직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어디서 말이야 이 감히 신병자식이고 병자같은 이거.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어? 군인이 아닌 것 같아. 내 청소부가 아니야 임마. 야르소. 상회 거리에서 사고파 활동을 하는 상인 조직. 어, 간단하네. 특권적인 입장을 이용하여 시민과 병사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도 있다. 음흠. 그쵸? 어떤 사회든 돈이 답입니다. 자 미카사 누구야? 아르미? 당연히 아르미를 버려야지. 아 시랭크장에 데려가봤자 도움도 안돼. 갖다 버려. 아 그래도 데리고 가면은 죽으면 템이 떨어지니까 템용으로 데려가죠. 자 아이템 1 데려와. 아이템 2 데려간다. 가자. 얘네들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좀 내놔야겠어.
이거 일로 볼까? 어 가네. 아니 아 잠깐 거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앞에 저기 생겼지? 공격당해 공격당해. 어 뭐야 벌써 한 명 뭐 사망했다 뜬 것 같은 방금? 됐어. 어 뭐야 한 명 더 있냐? 어 죽었네. 오케이 미카사 얻어주고 미카사 함께 중형 거인 아 아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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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이 늦게 들어간 거구나. 리바이가 죽이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미션이 나중에 떠 죽인 다음에 떠 버려. 아니 이런 표 아 이 진짜 이거 다리 때문에 이거 다리 때문에 잡혀서 다리 때문에. 아 이거 다리 뭐죠? 좋아. 어? 뭐 먹냐? 어 됐어. 잠깐만 저기로 가네? 아름이 못 구하겠는데 이거. 이거 먹어주고 자 각성. 와 엄청 빨리 깨셨네. 어. 와 진리다 리바이짱 진리데스. 와 리바이는 진짜 여자로 태어나서도 셌을 것 같다. 이름을 바꿔야 돼. 진격의 리바이로 바꿔야 돼. 어디서 감히 나의 동료를 바로 구해주마. 역시 사람의 위에 선 사람은 달라. 방금 멘트 봤어 얘네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아르민 버려야 되는 각인데? 이런 씨. 야 빨리 내려. 아름이 빨리 가서 내 데리고 온다. 조금만 버티고 있어 얘들아. 한 명의 동료라도 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만큼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오. 경들을 강요하는 그 4대 예보다 나의 백성 단 한 명이 더 소중하오. 간다. 됐어. 됐어 데리고 왔어. 자 빠르게 복귀. 아, 장애물이 이렇게 많아. 어 왔다. 얘는 뭐야 씨. 어 완전 아저씨죠? 아 생각해보면 거인은 젊은 애가 없죠. 회전! 아, 나 여기 있는 애. 어, 잠깐만. 오케이. 여기로 빨리 가야 돼, 지금.
자. 오, 난리났네 여기. 오. 야, 저기 제 잠깐만 난리났네 이거. 안 돼! 나의 동료를 구해야 된다 말이야! 와, 두 명 다 SOS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 어, 구한 것 같다, 구한 것 같다. 좋았어. 이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아, 잡히지가 않아. 와, 사방이 SOS. 아, 미치. 와. 됐어. 아, 임무 실패 안 했어. 임무 실패 안 했어. 아. 어, 몇 명은 살았어. 몇 명은 살았어. 얼마 살진 못했다, 야. 아르민 구하려다가 애들이 오른쪽에 가냐.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진격의 거인은 하면 제가 배운 말이 있다 그랬죠? 어쩔 수 없다. 됐어. 자기가 살아남는 게임이지 남들 구하는 스토리가 아니야. 짐이 되면 거기까지인 거야. 이게 무슨 등산도 아니고 짐 메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막말로 미카사만 안 죽으면 돼. 고전하는 아구를 구하며 포대를 빼앗고 함정 가동 기동 가동을 지원하 이런 건 좀 복잡하고요. 각지에 고립된 아군이 고전 중 아군을 원하는 거인을 격퇴하라. 이런 게 차이 났겠다. 자, 야르소. 호르르칸의 치느님 먹으면서 방송 봐야지. 개브러. 카를라 예거 누구야? 아, 엘렌의 어머니. 하... 엘렌의 장례를 걱정하였고 조사병단이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845년 거인 침공으로부터 거인에게 잡아먹혔다. 들어가세요. 자, 아이템 1 데리고 간다. 자, 아이템 2 데리고 간다. 전부 다 C네.
아르민을 조사병단 있는 곳 호위하네. 생각보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아르민 1인분 못하는 녀석 챙겨줘야 되거든. 어쩐지 아르민 같은 애들이 나온다 했다. 근처에 있어서 안 가는 건가 애가? 아름 위험하다. 어? 뭐야? 이런 귀염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가벤의 나가도 서도지 공기가 지. 좋아서 가는 길에 있는 애들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야. 얘 좀 셀 것 같은데. 오케이 아름이 들어왔고. 아리가또 보자 맛있다. 어? 잠깐만. 아 먹었네. 와 진짜 이거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뭐야? 어 SOS 저기도 있어? 아 지금 가스도 없는데 어디야? SOS 어디야? SOS 어디야? 어디야? SOS 방금 떴었는데? 훈련했나 보네요. 어디서 내려놔. 행종이 자식들. 채용 진짜. 저 배를 왠지 가르면 있잖아 노란색 고구마가 나올 것 같아. 고구마 껍질 벗겨 먹는 것처럼. 피부가 이랬는데 고구마 같지 않냐? 우리 집 고구마를 해서 그런가. 고구마가 약간 기행종처럼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상풍섬 있는 가치 있는 고구마만 먹잖아요. 나는 고구마집 아들이다 보니까 못생긴 고구마를 많이 먹거든. 못 팔아. 맛은 똑같은데 농협이 받아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맛없는 건 뭐라 해야 돼. 정확히 말하면 맛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게 생긴 기행종 같은 몸매를 가지고 고구마는 맨날 우리 집에 다 먹어. 그냥 아침부터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거든. 근데 기행종 같은 몸을 가진 고구마가 많아. 고구마집 아들로서 말하는 건데 진짜 고구마는 못생겼다고 해서 맛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생긴 게 맛있어. 왜냐하면 먹는 재미가 있어. 치킨도 약간 부위별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조금 배부르면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작은 부위 먹으면 또 조각조각 먹는 맛이 있고. 고구마도 못생긴 것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작은 부위들도 막 붙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맛이 또 다 달라요. 어! 하필이면 이번 고구마 농사 때 태풍이어가지고 말이야. 그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었나 두 달 전이었나 태풍 한번 제대로 왔잖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온 태풍 알아? 그때 수확해놓은 고구마 거기 농장에다가 옆에다 쌓아놨는데 담지 못했는데 태풍이어가지고 다 쓰러져서 전부 다 껍질 다 까져가지고 팔지도 못했어요. 태풍 한번 왔었어 며칠. 갑자기 왔었어 갑자기. 어우 야 잠깐 누가 먹히나봐. 누가 먹히나봐. 얘는 뭐하고 있는거야?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쓰자. 이거 너무 안 썼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아! 이쿠아! 어 끝났네. 수고요. 간단합니다. 다 죽이면 끝나죠. 어 예예 예, 저거다 예. 그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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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박명수가 이러잖아 무한도전에서. 저 머리 뒤로 박고 따다다다다다. 대마자! 아 까비 저기 30이 넘어야 애쓴가 그러더라고. 부위별 파괴는 안하는게 나은거 같네요. 어? 갤러리에 뭐 추가됐다 하지 않았냐?